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혼란한 시기 수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고 지금은 온 뉴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렇죠? 쏠려 있고 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시간에 열리고 있는 중국 쪽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이벤트도 상당히 큰 이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중국은 지금 미국에 의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올해 이제 경제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거냐,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양회, 전인대, 그다음에 정협 이 두 가지 이제 양회는 사실 중국의 올해 경제 정책의 방향성 그렇죠.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 그다음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어떤 식으로 꾸려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던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사실 상당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물론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린, 네,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네.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은 갈수록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다고 예상해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또다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두 가지 대립각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립각 속에서 어떠한 경제 전략을 가져가느냐가 결정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만 남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내일 지금은 이제 정협이라 그래서 뭐 우리가 크게 이제 관심을 두는 이벤트는 아닌데 전인대가 내일 열리는데 그렇습니다. 관건이 그건 것 같아요. 예전처럼 우리가 중국 하면은 예전에는 뭐 부동산, SOC 투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나올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뭐 이제 부각시키면서 나올지 전인대에서 나올 만한 관전 포인트들을 뭐 증권사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연구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중국에서는 아, 이 정도의 정책이 나올 것 같다. 이게 뭔가 밑그림이 그리는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 성장률을 목표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있느냐, 제시하고 있느냐가 일단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라고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6% 경제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했어요. 물론 달성은 실제 이제 달성은 8%대로 나왔고 했었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목표 경제 성장률의 제시라는 게 이게 중국이 여전히 그 계획 경제인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선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아, 소비와 투자와 이런 것들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들이 가늠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 목표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세팅해서 발표하느냐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중경제 활동, 대중경제 수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5%대로 발표될 가능성을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대? 네,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수준.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소들도 많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예. 때문에 다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기준금리 통화정책이 강화되는 긴축적으로 완전히 이제 뚜렷하게 급선회를 하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중국은 이런 모습과는 확실히 조금 거리를 두는 스탠스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기준금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금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은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관찰이 네. 되고 있죠. 올해도 이런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 이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앞서 이제 부동산, SOC 이제 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네. 중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대출금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끌고 가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약간은 연착륙 쪽으로 네. 유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들이 여기에는 반영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중국 네. 경제가 지나치게 부동산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완화를 하고 오히려 신기술, 신성장 동력을 찾아보겠자
얘기했던 것이 이전에 경제정책의 방향성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여전히 또 건설업 중심, 시멘트 경제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런 시멘트 경제라는 그런 쪽으로 회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들도 일부 제기는 되고 있죠. 그렇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절대로 부동산 경기의 급하강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니까. 성장률이 크게 영향을 받는 거고요. 네. 중국 전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향력, 다른 산업의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절대적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올해 시진핑 주석 3연임 지금 시도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시멘트 경제로 되돌아간다는 비판을 일정 부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착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방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 지금 이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조이는 했었죠. 그러면서 지난해 뭐 헝다 이슈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올해는 오히려 여기서는 약간은 이제 변화된 모습, 이제 쉽게 말하면 고삐를 조금 풀어주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작년까지 특히나 이제 공동 부유에 관련된 맞아요. 이런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어젠다를 네. 꺼내면서 사실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들이 상당 부분 강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고삐를 늦추는 모습들이 관찰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완화되는 쪽으로 이제 한 스텝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들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 인프라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꾸준하게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러면 이제 북경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예. 올림픽이 끝나고 그러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냐 중국이.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전히 소비도 좀 살려야 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그쵸. 가져가게 되면 이것이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요소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지금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뚜렷하게 지금 정책적 변화 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사실 그 지금 경로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러한 흐름을 외면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면 경제 활동을 강하게 억지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올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중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버텨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명분도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봤을 때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가 일정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돌파구를 좀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은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그쵸,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또 계획을 가야 되는 예, 거니까. 아무리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성장 동력을 정부가 찾아내서 이거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시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부분은 중국 정부로서도 뭐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오히려 뭐 전체적인 느낌은 규제 일변도보다는 조금씩은 이제 풀어주는 그런 느낌인데 중국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장 오늘부터도 사전투표가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제 대선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얘기들 아니면 경기가 지금은 조금은 슬로우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를 그렇습니다. 살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도 차기 대통령이 이제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텐데 뭐 세금 부분을 건드려줄까요? 정부의 어떤 소비 정책이 나올까요? 어떤 식으로 정책이 나와줘야 한국 시장이나 한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지 한번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주식시장 증시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 흐름을 반영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해서 경기가 살아나면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 그렇죠. 모멘텀을 탈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근데 이제 경기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올해 증시도 뚜렷하게 상승 모멘텀을 네. 찾기는 어렵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살린다는 입장에서도 경기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다만 이렇게 경기 흐름을 개선시키려고 이제 쓸 수 있는 정책들, 앞서 세금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소비 정책에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네. 세금이나 소비 정책 가지고 지금 현재의 경기 흐름을 개선시키는 데는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런 이제 전체적인 경기 둔화 흐름은 사실 국내에서 기인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 큰 부분이 사실은 해외에서 그렇죠. 기인하는 거거든요. 수출 경기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고요. 네. 수출이 잘 되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제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그렇죠. 수출이 이제 둔화되는 모습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 성장률 떨어지면서 경제 활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글로벌 경기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나 이쪽을 살펴보면 지금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죠.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안 좋은 인플레이션에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결국은 글로벌 경제 흐름이 지금 사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방향성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국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약간의 대중적인 정책들 이러한 경기 흐름을 일정 부분 딜레이 시키고 약간은 그 진폭을 줄이고 이런 정도의 대응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이 흐름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 경제 정책은 사실상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세금 깎아준다? 그런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하면 사실 그건 굉장히 일시적인 일회성 성격의 그런 이제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올해 이제 특히나 상반기까지는 이런 전체적인 거시경제의 흐름을 반영해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자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길게. 예, 길게. 예, 조금 길게 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전략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항상 모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네. 이제 특성들을 살펴보면 뭔가 나의 포트폴리오에 주식이 비어 있을 때 그렇죠. 오히려 굉장히 크게 불안함을 느끼시거든요. 네, 이래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올해는 절대로 그렇게 느끼실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네. 오히려 중간중간에 두어 달씩 쉬어가시는 타이밍을 가지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외부의 환경이 워낙 그 불투명하고 수출 경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극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유가가 급락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튀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1230원까지 간다든지 하면 또 불안함도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된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최근에 러시아가 또 MSCI EM에서 빠지기도 했고 아니면 선진국으로 편입이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뭐 짧게 아 이러면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 관심을 가질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환율이 정점을 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상품, 우리나라 이제 금융 내지는 주식에 관심을 예. 가지려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건 맞거든요. 따라서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점에 왔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야만 비로소 아 그러면 환율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래야 예. 외국인 자금들이 국내로 추가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 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추가적으로 더 악화된다면 그럼 환율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러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평화 협상 쪽으로 완전히 국면이 전환된다면 환율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아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야
비로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다시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거라는 점 따라서 환율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주가도 주가지만 환율의 안정이 좀 선제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